롬멜은 야함을 이용해 롬멜의 정예 기갑군 15기갑사단, 21기갑사단, 90경사단, 이탈리아군, 아리에떼, 트리에스테 기갑사단 이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우회 기동을 시작합니다. 상대를 완전히 속이는 꽤 많은 여우, 롬멜이 사막의 여우로 불리게 된 전투, 그리고 영원히 전설로 남게 된 전투, 바로 독일의 토브룩 점령. 히틀러의 밀명을 받고 롬멜이 북아프리카 사막으로 떠난 것은 1941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는 독일이 프랑스, 베네룩스 3국 등 서부 유럽을 완전 장악했고 영국 침공작전인 배틀 오브 브리튼이 실패해서 마다사자 작전이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었고 독일이 소련 침공 준비에 바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시기에 히틀러는 아꼈던 부하인 롬멜을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으로 보냈을까요? 바보짓만 하는 동맹국인 이탈리아 무솔리니를 돕기 위해? 물론 허접한 동맹국인 이탈리아가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에게 사정없이 얻어터져서 도망치고 있는 것을 도우려는 목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목적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총통은 영국군을 상대할 자로 롬멜을 지목한 것입니다. 롬멜이 혼자서 영국을 상대하러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을 안정시키는 동안 자신은 전 병력을 동원하여 소련을 쳐서 소련을 완전히 없애버린 후에 다시 영국을 상대하겠다는 것이 희총통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침공이 끝날 때까지만 영국을 조용히 시켜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 히틀러의 궁극적 의도였습니다. 한편 북아프리카로 온 롬멜, 그는 히틀러의 의도를 알았고 북아프리카가 희총통에겐 중요치 않은 부차적인 전장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평범한 장군이라면 그저 방어나 하고 영국군으로부터 동맹국 이태리 식민지나 지켜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막의 여우 롬멜이 전선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롬멜은 평범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부차적 전선이고 병력도 적지만 자신은 영국군에게 승리해본 경험도 있었고 이곳 북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전공을 세워보겠다는 야망도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모호할 때는 공격이 최선이다. 나에겐 공격 아니면 맹공격뿐이다. 이것이 롬멜의 모토였습니다. 1941년 2월부터 롬멜이 북아프리카 전역을 지휘하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지만 1년이 넘도록 끝내 이 토브룩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태리 땅이었는데 이태리군이 쫓겨나면서 영국군 차지가 된 항구 도시의 토브룩. 그동안 포위는 한 적이 있어도 완전 점령을 하지 못했던 토브룩. 지중해는 영국 해군이 꽉 잡고 있었기에 토브룩은 영국 해군으로부터 보급을 받고 있었고 완전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1942년 5월, 즉 롬멜의 본격적인 토브룩 공격이 시작될 그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저항의 상징과도 같은 이 토브룩을 점령하기 위해 롬멜은 이미 마음속에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독일 아프리카 군단은 먹을 식량마저 달랑거리는 군대였죠. 이런 군대를 가지고 토브룩이란 요새 도시를 함락시켜야 했기에 정면 공격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롬멜의 장기는 공성전이 아니라 기갑부대 기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자신의 장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가장 위협적인 영국 8군 기갑부대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끼가 될 부대가 영국 8군 기갑부대를 유인해서 붙들어 놔야 했습니다. 그 틈에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핵심 부대가 남쪽으로 우회하여 영국 8군을 포위해 괴멸시킨 다음 토브룩으로 진격한다는 것이 바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영국 8군 기갑부대가 뒤늦게 눈치를 채고 빠져나와 롬멜이 지휘하는 주력 부대의 보급선을 끊어버린다면 롬멜이 토브룩에 가기도 전에 보급이 끊겨 전멸될 위험이 있었으나 영국군은 롬멜 자신이 펼치는 작전 스피드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롬멜은 확신합니다. 이 회심의 토브룩 점령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롬멜은 도무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병참에 관여하는 부대들을 비롯하여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부대들을 찾아다니는 등 정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내리는 그의 모든 명령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짙게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롬멜의 통역장교 회고입니다.
독일군과 이태리군 병사들은 작전 준비에 힘들다가도 롬멜 장군이 방문하기만 하면 다시 얼굴이 밝아졌다. 가잘라 지역으로 진격하게 되는, 즉 영국군을 속이기 위한 부대는 독일 아프리카 군단 셀 2위 크레벨이 지휘하고 이태리군과 90 경사단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영국군을 자극하기 위해 빼앗은 영국군 전차로 편성된 1개 전차대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롬멜은 이 소규모 기계화 부대를 대규모 전차대로 보이기 위해 예비용 비행기 엔진을 트럭에 싣고 이동하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켰고, 속아 넘어간 영국군 리치 장군은 4기갑 여단과 22기갑 여단을 롬멜의 주력 부대를 저지하는 데 투입하지 못하고 예비로 대기시키게 만듭니다. 영국군을 가잘라 쪽으로 유인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크레벨, 그리고 가잘라를 크게 우회하여 비라이켐을 지나 토브룩으로 가게 될 부대를 지휘하는 롬멜. 롬멜은 이틀이면 자신을 마중 나올 영국군 8군을 섬멸하고 토브룩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945년 5월 26일 그는 출동 직전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정적인 공격을 개시할 거요. 어려운 공격이 되겠지만 우리 군이 승리하리라 확신하오. 내가 전투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 나는 휘하의 모든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할 거요. 그러나 영국은 이러한 롬멜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독일군의 에니그마 통신문을 해독하기 위해 앨런 튜링 등 영국 최고의 두뇌들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런던 근교 브레칠리 파크에 있는 한 농촌 저택에 센터를 설치하고 독일군 암호 해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명 울트라.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과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롬멜 장군이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패배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보급품 부족 때문이 아니었나요? 롬멜 패배 원인이 원활한 보급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것보다 오히려 영국군이 독일의 암흑인 에니그마의 코드를 푸는 데 성공함으로써 북아프리카의 롬멜이 세우는 모든 작전 정보가 누출된 것이 롬멜이 어려움을 겪게 된, 롬멜이 패배하게 된 더 큰 이유였습니다. 북아프리카 군단이 보급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사실 이 에니그마 암호 해독 탓이 컸습니다. 재밌는 것은 울트라 암호 해독은 독일군이 가잘라로 공격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 포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와 도청 내용 등은 독일 아프리카 군단이 우회하여 토브룩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맞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오친렉과 8군 사령관 닐 리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가 곤란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롬멜과 같은 기갑 기동전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친렉은 롬멜이 어떻게 나오든 롬멜의 목표는 당연히 토브룩일 것이므로 토브룩만 잘 지키면 되는 위치로 기갑 부대를 배치하려고 했으나, 닐 리치는 훨씬 남쪽에 기갑 부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드디어 롬멜은 야음을 이용해 롬멜의 정예 기갑군 15기갑사단, 21기갑사단, 90경사단, 이탈리아군 아리에떼, 트리에스테 기갑사단, 이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우회 기동을 시작합니다. 5월 27일, 그러니까 출동 다음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치열한 전차전이 벌어집니다. 크레벨을 막기 위해 상당수 영국 전차들이 그쪽으로 갔는데도 압도적인 규모의 영국 기갑 부대와의 전투로 인해 양측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28일에도 또 전차전이 벌어집니다.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하고 영국군의 반격이 점점 강해지는 상황. 그러나 롬멜이 교묘하게 숨겨둔 88mm 대공 보대대와 마주친 영국 전차들이 순식간에 88mm 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차례차례 불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전세는 바로 역전되어버렸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반격을 지시하는 롬멜. 밀어붙이는 롬멜 부대에게 패퇴한 영국군은 이집트로 주랭랑을 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영국군은 주공이 아닌 크레벨 부대에 신경을 쓰느라 기갑 부대를 롬멜을 막는데 모두 투입하지 못합니다. 결국 롬멜은 영국 기갑 부대를 분리시켜 각계 격파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때 토브룩에는 단지 남아프리카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 6월 18일 롬멜은 토브룩 요새를 외부와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토브룩. 본격적인 토브룩 공격 전에 슈트카의 맹렬한 폭격을 지지하는 롬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제의 공격을 개시하는 롬멜. 결국 롬멜은 사실상 하루 만에 토브룩을 함락합니다. 방어군의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날 동이 튼 직후 마치 영화처럼 롬멜은 토브룩으로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영 연방군 장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항복을 받은 후 롬멜은 한 달간 부하들이 기울인 노력을 취하하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제 적을 완전히 패배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영국군 8군의 잔여 병력을 모두 소탕한 다음 휴식을 취할 것이다. 나는 제 군들이 한 번 더 분발하여 이 임무를 완수해 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날 롬멜이 원수로 임명되었다는 뉴스가 독일 라디오 방송에 나오고 승리의 축하 편지가 롬멜에게 쇄도하는 등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할 상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롬멜은 토브룩 함락의 영광과 엄청난 양의 영국 보급품을 탈취한 성과를 즐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쉴 새 없이 동쪽으로 진군하기 위한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롬멜은 주변으로부터 이제 토브룩을 점령했으니 그만 멈춰도 되지 않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 8군을 끝장내지 않고 그들이 숨쉴 틈을 주어 전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토브룩에서 탈취한 엄청난 전리품으로 보급 상황이 훨씬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목표인 이집트 수에즈 운하까지 진격하기로 결심한 롬멜. 지난번 올린 롬멜 영광의 순간과 동시에 몰락이 시작되었다라는 컨텐츠는 바로 이 토브룩 승리 이후 벌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